니네 쪼고 있으면 전역하는 거 아니야. 맞습니다. 어? 전역하면 니네 뭐 할 거야 도대체? 어? 아버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저는 전역하면 올리브영에서 알바를 할 생각입니다. 예? 이 자식아, 올리브영 알바라면 해병대가 더 잘해. 이 자식아, 내가 더 잘해. 우리 동네 있어. 우리 동네는 없냐? 그러면 네가 한번 알바생을 해보고 네가 한번 손님을 한번 해봐. 알겠습니다. 어? 네가 더 잘하네. 내가 잘하는 사람 해줄게. 반갑습니다. 올리브영입니다. 필요하신 제품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. 고객님, 그 제품 찾으십니까? 아, 좀 볼게요. 예. 아. 필요하신 제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. 아, 고객님, BB크림 보십니까? 아, 그냥 좀 볼게요. 왜 이렇게 귀찮게? 매뉴얼이 아저씨가. 그냥 하나 사. 아, 안 사. 하나 사, 이 자식아. 이 BB크림 같은 경우 너같이 못생긴 애들이 얼굴이 발그르고 나면 상거리 포착해서 여자 꼬실 수 있어. 이렇게. 아! 야, 이 자식아, 비비크림은 누가 이렇게 발래? 야, 아빠 상거리 포착 갔다 올게. 니네 하고 있어라. 아버님! 과해요, 과해! 야, 원래 이렇게만 하는 거였어? 세 줄입니다. 나한테 왜 얘기를 안 해, 좀 마. 보지도 않고 혼자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. 좀 보면서 해요, 아버님! 연습할 때 좀 끼든가! 야, 하나 사. 어, 알았어, 줘. 줘, 감사합니다, 고객님. 하나, 둘. 아, 하나만 줘. 원 플러스 원이야, 이 자식아. 이거 하나는 네가 쓰고 하나는 당근마켓 팔아도 개이득이야, 이 자식아. 어, 알았어. 아, 필요하신 제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. 오, 야, 이거 패브릭 새로 나온 향인데 이거? 아, 고객님, 테스트 해보셔도 좋습니다. 어, 그래요? 이 페브리즈 같은 경우는 냄새가 날 것 같은 곳에 뿌려주시면 냄새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어, 진짜? 뭐, 뭐야, 이 자식아! 냄새 날 것 같은데 테스트 하는 거야! 야, 아, 진짜! 자식, 우리한테 뭐 하는 거야? 밑에를 했어, 아빠, 밑에는! 밑에를 했어! 아, 냄새 날 것 같아서 테스트 한 거 아니에요! 날 것 같아서? 아, 진짜 뭐야, 과해요! 아, 이 자식이 그래서 살 거야 안 살 거야? 아, 안 사 풀어도 냄새가 안 가셔. 아, 아이 자식이 가게 와가지고 물건은 안 사고. 이거 뭐야? 아, 고객님,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마스크팩으로서 자극된 피부에 진정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아, 이거 테스트 해봐도 돼요? 아, 너무 좋습니다, 고객님. 아, 이 자식이 뭐야 이거? 야, 이 자식아,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? 진정 안 돼. 진정됩니다, 고객님. 너무 진정됩니다.